경북 북부 10개 시군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던 도청 신도시 맑은 누리 파크에서 큰 화재가 난 지 7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민간업체에 비용을 더 주고 쓰레기 소각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소각장 완전 복구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지자체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북 북부권의 10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하루 300톤의 생활 쓰레기를 처리해온 도청 신도시의 맑은 누리파크. 하지만 지난 2월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 당초 처리 용량의 3분의 2 정도만 부분 가동 중입니다. 화재로 상단부에 고정돼 있던 크레인이 불에 타면서 현재는 임시로 지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쓰레기를 소각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당초 이달 말쯤 정상 가동될 계획이었지만 아직 복구 작업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화재가 난 작업장을 해체해 재개축하는 데 필요한 정밀구조 안전진단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21년하고 22년에 광주에서 두 차례 붕괴 사고가 있었거든요. 국토안전관리원, 지방건축심의위원회 등에서 안전에 대한 검토가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예상하는 정상 가동 시점은 올해 연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자체들은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를 야적장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문경, 상주 등 자체 소각장이 있는 지자체는 사정이 낮지만 안동, 영주 등 민간의 쓰레기 처리를 위탁해온 시군들은 계획보다 미뤄진 정상 가동 시점에 맞춰 다시 민간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이 맑은 누리파크보다 톤당 15만 원대로 1.5배 더 비쌉니다. 반인양 일부가 60톤 정도밖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 20에서 30톤이 매일 적시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소진이 다 돼서 나머지 물량 때문에 지금 추경을 6억 정도 확보해서 민간업체. 경북 북부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 260톤 가운데 가동률이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진 맑은 누리파크의 처리량을 제외하면 매일 수십 몇 톤의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